아이고. 아이고 참. 오늘은 카터가 되게 미안해하고 있네요. 아이고. 잘 지내셨죠, 시장님? 아, 어떻게 지내요? 예, 아유. 기다렸네. 아, 배고프다. 아유. 아유. 카터가 미안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느껴가지고. 사장님께서 많이 배고프실 텐데 카터와 밥 먹으러 가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은 진짜 여름 날씨죠.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엄청 올라가지고 매주 보는데도 아~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일상 얘기를 사장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한식 뷔페. 아, 여기였군요. 아, 아이고,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밥과 반찬을 퍼는 중입니다. 밥과 반찬을 조금씩 쌓다 보니 한가득이 되었네요. 사장님께서 친히 제가 먹을 콩나물국을 퍼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콩나물국은 제가 푸고 있습니다. 이날 먹은 반찬들이 10가지 이상이 되었는데요. 참 푸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늦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푸짐하네요. 죽하고 이게 무밀국수야.
사장님께서 제 숟가락과 젓가락도 치워주고 계시네요. 늘 섬기시는 사장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티슈 뽑아줬어요. 사장님. 티슈를 뽑아주는 센스까지 참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예. 아유, 잘 먹었습니다. 포만감에 찬 배로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른데. 아유, 소화시키. 아, 외국인들 많네요. 와, 난 인사도 많고. 네. 인사도 뭐 거의 뭐 한 50%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반이 50%가 외국인이시구나. 화장실 들렸다 가야 되죠. 아유, 든든합니다. 드디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옛날에 전화번호가 막 틀려왔다 사람한테 막 대대. 이게 왜 핸드 휴대폰이요? 네. 휴대폰이요? 네. 똑같은데요? 아, 그래? 저도 밥 먹고 와서 이제야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오시자마자 손님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 깨진 의자가 보이네요. 이 의자로 저희들이 커피 다과나 떡 다과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 모습이 정겹지 않습니까? 50년 된 기타 장인의 가게에 많이들 놀러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해놨어, 형님. 네. 의자가 깨졌네요. 예, 한 사람이. 물 하나 사와. 영도포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와이맨 기타에 커피 드시러 왔네요. 근데 그 베이스 잘 치더라고, 저쪽에. 그 가게가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 문 저쪽으로 나가는 문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있죠? 여기 코스모스 앞에? 아니요, 그 친구도 베이스고 스펙터 존인가? 네, 그 스펙터 존 그 베이스 잘 치고 그쪽 문으로 에이, 가운데 나가는 제일 예. 그 젊은 친구 베이스 잘 치대. 그 베이스가 전문이 아니야. 저기 신나 까딱까딱 하는 거지. 뭐가 전문이라고요? 걔 원래 기타 치는데 요즘 베이스 잡아가지고 이제 베이스 친다고 하는데. 원래 기타. 물이 없어서 커피 드시네. 서운하니까 물 말도 안 들어요 이 친구. 이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로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울림길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기 커피 타드시고 계시는 분은 보기에는 노숙자 같지는 않지만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오셔서 이렇게 커피를 타드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밤에는 영등포, 낮에는 이렇게 낙원상가에 자주 오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종종 뵐 것 같습니다. 어디 거예요 이거? 스페인. 스페인. 아 맞아 맞아, 에스페냐 클래식 기타. 아 그때 봤던 거를. 아 그때 어디 고쳤었더라 이게? 이게 지금 여기 금간 것들 완전히 붙였습니다. 네 여기랑. 오 완벽한데요? 오 어떻게 이렇게 사이에 얇은 금간 거를 이렇게 붙이지? 신기합니다. 예, 아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이게 아무나 못 고치는 거. 전국의 깨지 킨타들 다 가져오십시오. 아, 못 고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동 올 솔리드. 나무가 여기는 스프러스죠? 아, 모든 전 세계적으로 앞에는 스프러스. 쓰기는 쓰기도 쓰고. 아 세다라고 하시네. 세다? 네 세다. 아 이건 일본이라고 하시네.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걔 잘 모르겠다. 이 옆에는 좀 모르겠지만. 네. 저 스페인에서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네. 이건 저 여기다 잘 안 쓰는 나무인데. 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뭐 스페인이 또 본 고장이니까. 예. 그 나라 주산지에 나무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죠? 오동나무 같은 뭐 그런 거? 그죠? 아우, 완제품이 돼버렸네요. 이제 줄만 갈아 끼면 되겠네요. 아. 아유. 여기 또 커졌어, 보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또 붙이려고. 아,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네. 여기랑 사이가? 이자 쫙 큰 것 같아. 아, 여기. 글자를 쫙 하는 9cm 여기. 금이 갔더라고 저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금이 갔다는 거죠? 큰가 보다. 아. 네, 살짝 금이 가 있네요. 보이네요. 이것도 고친 건가요 지금? 네, 그건 얘기고 지금 아. 발견했어. 아, 이제 발견했구나. 와, 미세하게. 충격을 좀 먹었나봐요, 기타가. 여기 깨진 거 보니까. 아, 넥이 깨질 정도면. 와.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살짝 보니까 금관계 보이네요. 역시, 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소비자가 원할 시에, 이렇게.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타는. 예. 아유. 야. 이거는 몇 시간 만에 고친 거죠? 며칠 걸렸어요. 아, 며칠 걸리신 거죠? 1, 2주 걸리는구나. 이게 까버리고 다시. 아, 얘도 마찬가지겠네. 얘는 금방 돼요. 아, 다 벗기고 다시 이렇게 네, 한 거죠? 와. 안에다 끼고 다시 이거. 아, 그래서 이상이 없었구나. 좀 태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네, 태가.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안 벗겨요. 태가 전혀 안 나네요. 오. 완제품이 돼버렸네요. 올려야지 뭐. 뒤에 큰 거 보게 되고. 이거 밑에 대면 안 돼요. 대면 이게 낮아서. 무척이 길은데 이게. 이거는 딴 거보다 이건 없는데 어떻게 돼도 돼. 아 되면 이게 떨어지니까 아예 아래쪽부터 기는 상관없는데 괜찮다니까. 아니면 굳이 이렇게 안 길어도 돼요. 여기 어깨 사이즈만 맞추면 돼. 새들 교체해 달라고 하는 손님께서 오셨네요. 자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50년 장인은 문제없이 이 기타를 고쳐낼 것입니다.
아, 이게 낮아서 지금 얇고 특이하네요. 어이구. 이걸 뺐습니다. 와, 들어간다. 와우. 아까 버징이 좀 있었나요? 아, 지금은 버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우, 소리 좋은데? 역시 50년 기타 장인의 손길이 가는 순간? 표시가 예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 너무 잘 먹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